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여민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판한 책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에서는 약 100여 개의 시와 수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이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여운과 감동을 안겨준 여민이의 필력을 통해 다시 한번 정여민 군의 글을 재해석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반달 눈으로 앞으로 보고 걸을 때 나는 일자 눈으로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일련의 첫 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달 눈이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는 얼굴로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행에서 나는 일자 눈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은 반대로 근심과 걱정의 어두운 표정으로 홀로 서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집을 둘러싼 어둡고 슬픈 그림자. 끝으로 일련의 마지막 행에서는 엄마의 흉선암으로 인한 지병으로 가정의 우환과 가족의 근심을 여민이는 그림자로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 엄마의 아픔은 나의 눈에 눈물의 커튼 자국을 남겨두었고 내 마음에 가시들이 들어왔다. 이연의 일행에서는 당시 13살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여민군이 엄마의 암선고로 인해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나의 눈에 눈물의 커튼 자국과 내 마음의 가시들이라는 표현에서 당시 어린 여민군의 슬프고 힘든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숲에서 녹을 때쯤 매일매일 여행을 하듯 자연을 찾아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다음 행에서는 가족들이 엄마를 위해 도시가 아닌 자연이 숨쉬는 시골 오무마을을 감으로써 여민이가 평소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마음을 비로소 자연이라는 친구와 함께 조금은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들이 맑은 물에 녹아 흐르고 구름도 높은 산을 부러워하는 이곳. 새파란 하늘 햇살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얼음물도 녹기에 봄도 서둘러 오지 않는다. 사면에서는 오무마을의 전경과 마을 사람들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곳 오무마을은 청정지역으로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반딧불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여민군이 대상을 받은 수필 작품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에서도 언급되지만 오무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인 고구마 할머니, 우체국 택배 아저씨, 그리고 베트남 아주머니까지 이 모두가 여민이의 가족을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을분들 덕분에 추운 겨울 또한 녹아내림으로써 봄은 늦게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별빛 꿈을 꾸며 가족의 손을 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사연에서 나는 별빛 꿈을 꾼다는 표현은 독자들 또한 모두가 염원하는 바람으로써 여민이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 모두 엄마의 병이 완연히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희망임을 알 수 있다. 저 높은 밤하늘 별들에게도 들리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행에서 여민이가 별들에게 간절히 속삭이듯 자신의 소원이자 염원이 저 높은 별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소망하는 절실함을 느낄 수 있다. 고작 13살이었던 어린아이가 쏘아올린 작은 아름다운 글. 우린 이 아이의 필력을 통해 여운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때묻지 않은 이 아이의 순수함.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온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반달 눈으로 앞으로 보고 걸을 때 나는 일자 눈으로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집을 둘러싼 어둡고 슬픈 그림자. 엄마의 아픔은 나의 눈에 눈물의 커튼 자국을 남겨두었고 내 마음에 가시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숲에서 녹을 때쯤 매일매일 여행을 하듯 자연을 찾아 도시를 떠났다. 별들이 맑은 물에 녹아 흐르고 구름도 높은 산을 부러워하는 이곳. 새파란 하늘 햇살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얼음물도 녹기에 봄도 서둘러 오지 않는다. 나는 별빛 꿈을 꾸며 가족의 손을 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저 높은 밤하늘 별들에게도 들리도록 말이다. 엄마가 너처럼 단단해져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